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야 이건? 반갑다. 난 와랄이다. 난 목소리 스트리머야. 와나나님 혹시 코 재수술 하신 건가? 아이, 그럼 와나나한테 물어봐라. 와랄님 우리끼리 얘긴데 솔직히 와나나님 코 좀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네 생각과 전혀 반대되어 있다. 데려오면 5만 원. 제가 안 씻어서 그런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데 쓰겠습니다. 자, 5만 원 같은 1,000원. 붙여! 아쉽네요. 이 돈은 와나나님께서 오시면 쏘겠습니다. 지금 줘! 지금! 지금 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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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와랄리미니 돈을 아끼겠습니다. 아끼지 마! 아끼지 마! 아끼지 마! 오늘은 와나나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자, 신입 스트리머 와랄은 이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잘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안녕, 물랭. 너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거라. 라면 추천 동료. 라면은 감자면이야. 꺼져. Fly off a villain. 시오씨. 싫다고? 꺼져, 그럼. 톰터보 0009. 와랄이랑 와나나랑 동일 인물인가오? 와랄과 와나나의 차이를 알려드릴게.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 중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네. 그 공룡 모양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손가락 세 개로. 어? 자, 그리고 왼쪽 손으로는 V를 만들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왼손, 오른손? 그렇죠, 두 개, 세 개. 글자 수 차이입니다. 몰라, 안 해. 아이, 멍청한놈. 더스팅? 우통을 까고 있는 오나나님을 보고 싶은데 언제 까나요? 못 봐. 아, 나 진짜 내가 복근이 선명하게 보이고 골격도 멋있게 딱 잘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벗을 갖고 돼 있지. 그 자리에서 옷짓을 갖고 돼 있지. 옥슈슈슈 염차. 옥슈슈슈 염차. 날짱이라 결론하고 싶어요. 못해. 약초 치료. 약초 치료. 아, 이거 어제 와나나 방송에서 운동했던 친구 아니야? 4살이야. 24살. 안녕하세요. 와 나나 와 날 말을 해! 어제 운동 빡시게 해서 그런지 근육통이 지금까지 안 풀려요. 그리고 제 아디다스 바지가 우렁크족이 쓰였는데 억하죠. 나이키 바지로 갈아타세요. 주스. 아, 주스님 뭐야 이거. 이거는 내 얘들아,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지금 채팅 친 게 아니고 채팅 치다가 이 순서대로 쓰러진 것 같거든? 이게 심각한 일인데. 유나당당. 제 고민은 고양이 간식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처먹어? 북어트리시라고 있는 글. 그거 너무 맛있어. 그걸 왜 처먹냐고.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아니, 날 싫어하나봐. 아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뭔지 알아? 애기가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장난감 자동차를 받았어. 그래서 다음날 타야지 하고 딱문딱 열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선글라스 끼고 그차 위에 타 있는 거야. 어디서 흑인 음악이 들려 막 Get out the bitch! Get out the bitch! 이러면서 네가 왜 두 개 처먹어? 아니 내 돈 주고 사주는데. 아니 그거 고양이 주고 네 돈은 네 사랑같이 처먹어. 알았어? 불당동대마와 얼마 전에 헬스로 아버지랑 트러블 있던 투수인데요. 아, 잘 봐. 네가 유튜브에 올라가려면은 서옷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유튜브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수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가고 싶어도 헬스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엄한 반대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놀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빡이 쳐가지고 아빠랑 싸웠다고 했죠. 정답. 근데 아버지가 헬스 PT 비용 50을 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히히을. 50 벌었다고? 야! 1%는 돈에 해라. 그 내 덕이야. 내가 보기엔.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씨, 이거 내가 함부로 알려주는 게 아닌데 돈 복사 코드라는 게 있거든? 은행 코드인데 스위치 기다가 하면은 내가 마치 계좌번호 같이 생긴 번호를 내가 줄까. 근데 코드야. 거기다 돈을 보내면 두 배로 돌아와. 근데 작은 돈은 거름망처럼 좀 걸쳐져가지고 자주 하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큰 돈을 한 번에 없지 와랄하지 마세요. 커비님.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상담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또 영광스럽죠. 고마워요. 커비님. 아니, 미녀 투수잖아. 자,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고민 말해도 길게 쓸게요, 기둘.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써요. 손가락 다칠라. 단단다다다다다다다.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렇게 헤어진 사람들이 많아, 내 방송에서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잊는 법은 다른 게 없어요. 지우개로 머리 문지른다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시간이 약이고 이거 외에는 답 없고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울면 찐따 같잖아요, 유. 그게 문제야. 울어도 됩니다. 그 누구도 뭐라 안 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굳이 왜 감성적으로 그걸 막습니까? 오늘의 명언, 울어도 된다. 꼰대.
같은데 그럴싸한 조언이네요. 고마워요. 유영아. 우냐? 야, 우냐? 야. 얘 얘 운다. 족한진. 족간지. 지난번에도 지간지라고 해서 좀 슬펐어요. 아, 맞다. 조강인입니다. 어, 강인아, 그 너 고민이 뭐니? 제가 전교회장이 되어오는데 일을 잘할까요? 근데 어떻게 알아, 씨바? 너 저기 전교생한테 햄버거 돌릴 자신 있어? 아, 그런 거 하면 잡혀가? 아, 그런 거 싸야 전교회장인데. 요즘 전교회장 전교회장 같지가 않구만. 이키클로. 이키클로님 어서오세요. 제가 군대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고양이랑 강아지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서 침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취해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스피크스 고양이 키우면 만사 해결. 민트초코짱. 끔찍한 닉네임님 어서오세요. 레인보우 샤베트가 더 좋은데 닉을 잘못 정했어요. 바꿀 수 있지 않나? 난 모르겠네. 엄마는 외계인으로 바꿔. 그럼 아무도 너한테 패드를 한 번도 못 칠걸? 완행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문 같은 거 잘 외우는 방법 좀 알려줘요. 지문 잘 외우는 방법이잖아. 이거는 너만 들어. 암기빵이라고 했어. 도라에몽 보면은 네가 외우고 싶은 거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빵을 쳐먹으면은 그 네가 똥 쌀 때까지 그게 외워져. 에이 가짜코. 두부 탱커 미츠. 네, 안녕하세요. 형, 나 군대가 있을 동안 내 닉네임만 외워줄 수 있어. 나 널 외우고 있어 이미. 두부 탱커란 닉네임이 너무 웃겨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와서 도내해. 오공태. 제가 오영택 씨 방송을 보다 보니 말투가 쓱 예그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극혐하셔서 정혜환 씨 방송을 봤는데 아이 씨바 개빡치네를 추임새로 넣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혜환 씨 말투를 더 그래서 이승건 씨의 방송을 볼까 생각 중인데 이승건 씨의 방송을 보잖아? 그럼 네 말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으쌰를 하지마! 그냥 오영택 씨 방송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렴. 포효하는 군뱅이. 포효하는 군뱅이 어떻게 오는 거야? 어! 이건가? 제가 그림 쪽으로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힘들까요? 지금 본인이 한 질문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코로 숨을 쉬는데 앞으로 끝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학 비슷해요. 게임 원화 쪽이요. 지금 본인 프사 본인이 그린 거예요? 저는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말고 포효하는 군뱅이가 되십시오. 저 사람이 그 인력의 전설 포효하는 군뱅이야. 저 사람이 그 포금이야? 포금! 안진바. 중3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하고 둘 다 많이 아프셔요? 아이고 아프시구나. 야 이거 중3짜리 애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친구들이 놀러가자 해도 부모님한테 돈 주란 말도 못하겠고. 부모님이 일을 못하고 계신 거야? 아예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저희 누나? 누나가 내 가족을 지금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인구들을 잘못 만나서.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지. 집이 저렇게 되면은 엇나가기 너무 쉬워. 어쩔 수 없어. 잠깐, 지금이 중요해.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요. 됐어 그러면은. 네가 뭐 얼마나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다시 돌아왔다면은 기특하다고 나는 본다.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한테의 용돈 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자 친구야, 정말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좋은 효도는 지금 네가 잘하고 있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지금은 용돈도 막 이런 거 다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친구들하고는 뭐 하고 노는데? 지금은 믿어주는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운동해요. 아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당장 가벼운 거라도 가족들이랑 외식을 해보고 싶다, 뭘 사드리고 싶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다, 뭐 소박한 뭐 그런 거는 없어? 작은 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소소한 데서부터 행복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되거든. 너무 큰 것만 노리다 보면 사람 지치기 마련이야. 너가 조금씩 이룰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목표 의식을 채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밥을 사드려야지. 아빠랑 축구 해보고 싶어요. 아 아버지가 건강해지셔야겠네 그러면은. 집에 뭐 그러면은 아버지가 같이 할 수 있는 저것들은 다 있어? 아버지가 축구화 사준 거밖에 없어요. 야 저기 친구야, 너 채팅창 보고 있을래? 클릭할 준비해봐. 트위치 귀 찾아서 주소를 보내면은 공 하나 선물해줄게. 이게 싸지 않은 걸로. 형이 주문해줄 테니까 형한테 집 주소를 보내. 나중에 아빠랑 축구하게 되면은 인증샷 보내 대신. 괜찮아 괜찮아. 이 씨와 주고받는 거지. 형은 마 고3 때 학교 짱이 축구하지 말랬어 나보고. 그 뒤로 그래 축구를 안 했어. 아유 꾸준히 감사합니다. 오야! 와장 역시 멋있어 역시. 친구야. 아 회장님, 아 이 축구공 이렇게 대신 사주셔 버리시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건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이게 민망해졌구만. 공을 안 받아도 돼. 저! 야 형이 저기 배송비도 부담할 테니까. 야 얘들아 이 타이밍 말고 차라리 내일 보내. 내가 멋이 좀 없어지잖아. 아무튼 친구야 저기 결제 끝났어. 갈 거야 이제. 마!
형이 사주려고 했는데 오빠, 누나, 삼촌들, 이모들이 돈 모아서 사준 거야. 다 감사하다고 저기 해. 나도 인사 좀 하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너 저기 유니폼도 골라서 사진 올려. 축구공은 형이 마음대로 골랐지만 유니폼 네가 직접 골라 알았어? 근데 막 그런 건 안 돼. 막 루이비통에서 만든 축구 유니폼이라든지 막 이런 건 안 돼.